올림픽 대표팀의 18명의 피우전사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송범근 선수가 지난 라운드를 통해서 아주 의미 있는 기록을 만들었죠. 네, 벌써 K리그 이제 100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자, 저번으로 커리버터! 펀치! 한 번 더 막아내고 있는 최현우 골키퍼의 슈퍼업 세이브! 아, 감각적인 가마찬 슈팅인데 아, 역시 조현우네요. 리그에서도 실점이 좀 가장 적은 또 선수 중에 한 명이 송범근인데 빨과 기술이 좀 좋은데 자! 너무 침착하게 손방구 키퍼가 나와줬습니다. 아, 김보경의 백길 걸렸어요. 다시 측면에서 김대원입니다. 아, 김대원 맞췄어요. 김대원 진정! 여기가 원원입니다. 손방근! 다시 한번 슈팅 돌려놨는데요. 이번엔 손방근이 차지합니다. 강력한 올바시팅이었는데 네. 이번엔 손방근 키퍼의 선방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뭐 전율이 승리를 보장하지나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정충근 내렸어요. 정충근! 펀칭! 손방근! 슈퍼업세이브! 정충근 선수의 기가 막힌 슈팅을 막아내고 있는 송범근 골키퍼입니다. 가슴으로 컨트롤도 잘하고 슈팅도 제대로 맞췄는데 네. 아 이게 또 공교롭게 송범근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전북 현대의 경기를 쭉 지켜보면 아, 좋아요. 대단했습니다. 소리치 몇 번이나 막히네요. 다급을 가운데로 뒤에 나오고요. 하지만 제리치의 슈팅은 벗어납니다. 자 장공익 선수가 한 번에 이기재 선수를 보면서 길게 뿌려주는 패스였습니다. 이기재 선수도 1대1 돌파를 통해서 굴절됐기 때문에 키퍼로서도 조금 힘들 수 있었어요. 네. 자, 바로 뛰어들죠. 자, 조리치! 흘러왔고요, 제리치! 자, 일단 박대원의 오른발 슈팅이 네. 있었고요. 전진한 이후에 오른발 슛을 송범근 키퍼가 잘 막아냈고 이게 확실히 비가 내려가지고 물기가 많다 보니까 키퍼들이 정확하게 캐칭을 한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아서는 인천입니다. 김현에게 찔러줍니다. 김현이에요! 원사인데, 김현입니다! 심의 깃발은 내려가 있었고요. 여기서 김현의 슈팅 이후에 재차 슈팅을 했는데 구본철은 옵사이드가 선언됐고요. 아, 이 장면에서도 송범근 키퍼가 반응을 합니다. 이후의 시간들을 어떤 식으로 순간을 보낸지도 중요합니다. 자, 송범근이 손을 갖다 대면서 공을 뒤쪽으로 빼냈습니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그렇죠? 않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예. 3승 1무 3패예요. 네. 딱 같아요. 그러니까 팽팽합니다. 강원이 참 잘했어요. 오, 네. 어, 네. 아, 송범근 키퍼가 잡아냅니다. 이제 헤더를 상당히 잘 맞췄어요. 잘 맞췄는데 잘 따라갑니다. 송범근 키퍼가. 아, 임창호의 큰일 같은 크로스 그리고 박상혁의 머리 얹혔습니다만 네. 송범근 키퍼가 몸을 날리면서 잘 잡아냅니다. 진성욱입니다. 진성욱 뛰기 시작하는 김영욱이 있습니다. 김영욱에게 김영욱! 아! 첫방이네요. 송범근 살아있어요. 살아있네요. 네, 네 걷어냅니다. 아, 마지막 순간 김정호가 걷어냈는데 반대쪽으로 흘러들었던 김영욱 선수의 슈팅도 좋았는데 네. 송범근 키퍼의 선방이었어요. 아, 네. 자, 가볍게 자 먼저로 올려준 아, 이터정 펀칭 막아냅니다. 이터제 빨리 다시 백킹 살아있어요. 이터정 아 이번에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헤더 밀어냅니다. 송범근 골키퍼가 아주 결정적인 슈팅을 막아냈는데요. 킥으로 빼주고 다시 한번 힌터제에게 걸렸는데 네 이 슈팅 아. 역시 네 송범근이 두 차례 좋은 선방을 보여줬네요. 바코 자 빠졌어요. 힌터제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힌터제입니다. 네. 송범근 키퍼. 네, 받고 돌아서자마자 직선 흠집 가져갔던 힌터제에게 잘 연결해줬고 여기서 좀 가까운 포스트를 겨냥한 슈팅이었는데 네, 이번에도 송범근 골키퍼 선방했습니다. 네, 힌터제에게 득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전북입니다. 자, 4개방 아. 선택했습니다. 4개방 오재석까지 들어갔고요. 공격 숫자 많은데요. 4개방 찔러주고 송시우 들어갑니다. 4개방 잘 찔러줬고요. 온사이드였고 송시우의 슈팅. 박스 안에서의 송시우 선수의 그런 움직임이나 반박자 빠른 슈팅 아주 위협적입니다. 예. 네. 정동윤 들어갑니다. 정동윤 송범근의 슈퍼세이브. 네. 아 인천 수행이골을 눈앞에서 놓칩니다. 오늘 같은 송시끼리 너무 야속하네요 서로. 송시우의 슈팅, 송범근의 선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90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시우 타임이거든요. 송범근이 저지합니다.